최근 유통업계가 백화점 아울렛 등 쇼핑몰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실내 공원을 조성한 더현대서울을 올 초 개점한 데 이어 최근 신세계는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의 카이스트 연구진과 체험형 과학관을 만들었습니다. 롯데도 이색 점포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10일 경기도 의왕에 정식 오픈하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는 자연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아웃도어 아울렛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 속 휴식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백운 호수와 바라산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통유리 건물, 글라스 하우스 설계로 눈길을 끕니다. 옥상에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루프탑 피크닉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구정화 작가가 작업한 스케이트 보울파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타임빌라스는 자녀를 동반해 방문하는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여름철 물놀이 시설과 네트형 놀이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동카 투어가 가능한 매장, 지역 청년 농부가 작업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친환경 테마의 체험형 농장 카페도 입점했습니다. 그 쇼핑뿐만 아니라 뭐 애기들이 즐길 거리, 그다음에 공원처럼 되어 있어서 쇼핑 말고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되게 새로웠어요. 골프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국내 유통사 최초로 시타 퍼팅베이를 도입했고 특수 모래가 설치된 벙커 연습장도 갖췄습니다.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방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MZ세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Z세대를 위한 글래스비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30, 40대 어린 아이동을 가진 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시설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형 아울렛 최초로 유리 온실 컨셉의 10개의 독립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쇼핑을 넘어 복합 문화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는 업계의 노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쇼핑 외의 즐거움으로 소비자 마음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